안녕하세요. 시대전환 토크 오늘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주주의와 언어, 언어와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어도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도 꽃을 피우고 그 민주주의의 꽃을 언어로 어떻게 걸음을 주고 잘 가꿀지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밥 먹고 자고 이런... 그쵸? 행동? 네. 사실 저는 언어학자니까 가장 일상적인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언어보다 더 일상적인 건 없더라고요. 우리가 배우고 나면 그냥 습관처럼 몸에 이렇게 장착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 왜 나는 그렇게 표현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언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가 습관, 가장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거든요. 네. 여러분은 습관에 질문을 던지나요? 안 던지죠. 그래서 사실은 언어의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표현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오늘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언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적인 언어 그리고 비민주적 언어 이런 것들을 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민감한 거, 이걸 우리가 언어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말을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언어는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민감해지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우리의 언어는 어떨까?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비민주적 표현 뭐 있어요? 반말. 왜 민주적이지 않죠? 처음부터 각과 을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아, 그런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갑과 을을 정한다? 반말, 존댓말이 존재한다? 한국어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등하다 그러면 모두 다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또 평등이라는 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존댓말, 반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나보다 높은 사람, 손윗사람,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나와 같거나 아랫사람, 손아랫사람에게는 반말을 쓴다 이러잖아요. 사람의 서열이 존재한다라고 언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누가 얘기해 볼까요? 폭력이라고. 폭력. 그렇죠.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상태인데 어떻게 무력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너무나 일상적이죠? 그 중에 하나,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키워드를 뽑아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과 의사가 다르면 우린 표현하라고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말대꾼 거예요. 말대꾸라는 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갑이 을한테? 늘 그렇죠? 을이 갑한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말대꾸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결정하죠? 그런데 그 말대꾸 하지 마! 라는 사람은 늘 나이가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갑을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존댓말하고 호응을 안 해요. 말대꾸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말대꾸 하지 마!는 되는데 말대꾸 하지 마세요! 교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비민주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대꾸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싸가지 없고 건방지고 당돌하고 되바라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대에 얘는 이 말들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할까요, 우리? 안 하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세대도 그런 표현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 아니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또 여러분 세대에게 물려줬네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이 말이 아직도 있다는 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말들 하고 있다는 거, 형이 동생에게, 누나가 동생에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상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게 가장 비민주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스럽다. 아, 그러네요. 그 사람이 왜 한 표현으로 그 사람을 다 정의해 보려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한 표현들을 한 단어로 정의해 버리는 거, 그렇게 딱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성스럽다, 남성답다, 막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고정관념을 심어주잖아요. 우리가 규정하고 그런 내용에 유사한 사람들을 이거답다, 이거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 동의하는 내용일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전 세계 언어를 2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하려면 네 가지 범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분류가 영어 같은 유형이에요. 영어는 누구에게나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도 you 해도 되고요. 선생님께도 you 해도 돼요. 친구나 뭐 동생한테는 말할 것도 없죠. 다음은 두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불어 같은 유형이에요. do와 부가 있습니다. 존칭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고 뭔가 공손함을 드러내야 되는 대상일 때는 v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대상, 친밀한 대상, 일상적인 대상, 이런 분들한테는 do라는 2인칭 대명사를 써요. 2인칭 대명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는 언어. 세 번째 유형은 세 가지 이상으로 2인칭 대명사가 존재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 2, 3 유형을 봤는데 순서대로 줄어들어요. 가장 많은 유형은 영어, 그 다음이 불어 같은 유형, 그 다음에 세 개 이상 있는 타갈로그어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그러면 한국어는요? 너를 너라고 할 수 없는 언어예요. 공손성을 드러내는 대상에게는 너라는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제한되는 언어. 처음 만났는데 너, 그런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 그래도 기분 나쁘죠? 왜 그러냐 하면 2인칭 대명사는 사용하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 공손함을 드러내지 않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7개 언어 중에서 7개에 불과해요. 그게 한국어, 일본어, 아나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불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에는 태국어, 뭐 미얀마어, 베트남어 이런 유형들인데요. 인도네시아어 이런 유형들인데 이런 언어에서는 그래서 2인칭 대명사 대신에 공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호칭어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이를 묻죠. 여러분이 나이를 묻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아까 호칭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이 정보가 호칭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신상 정보를 털게 됩니다. 나의 나이와 상대의 나이를 비교해요. 어린아이 때는 직함이나 직급이나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몇 살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면 몇 살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5살이야? 그러면 나보다 한 살이 어리네? 그럼 야, 이렇게 불러도 되네? 그럼 난 6살이야? 그러면 나의 성별과 상대의 성별, 나의 나이와 상대의 나이를 비교해서 가족관계 호칭 중에서 동기간 호칭, 형, 누나, 오빠, 언니, 이 호칭을 사용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계속 언어는 나이 서열을 사람 서열로 생각하게 하고 직급 서열을 사람의 서열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 높임이라는 게 한국어에 있어요. 말을 끝낼 때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서열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해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이렇게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과 내가 높낮이가 어떤지를 계속 따지게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언어, 문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사람의 서열이 존재하고 그 서열을 결정하는 요소는 나이다. 근데 100년 전에는 나이였을까요? 백 몇십 년 전에는? 신분? 그렇죠. 이렇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관을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신분제 세계관이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언어는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언어를 바꿔야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는 바뀌어왔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은 없어지고 익숙했던 것에 대한 질문들, 언어 감수성을 갖는 거, 민감해지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언어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어 문화가 과연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한번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 누가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언어가 변하지 않는 이상 네. 저희 한국어를 쓰는 네. 이상 네. 그 민주주의는 완성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거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호칭을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요. 왜 나이 중심의 호칭을 쓰죠? 한국어는 가족 호칭의 메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쓰기가 쉬운 거 그걸 쓰다 보니까 가장 메뉴가 다양한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연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 호칭을 확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세대가 위인 것 같다 그러면 아주머니, 아저씨 이렇게 썼고요. 두 세대가 위인 것 같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썼잖아요.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는 2인칭 대문사의 사용이 제한되니까 호칭어가 너무 복잡하고 이 호칭어가 차별을 가지고 온다. 누구누구 씨로 모두 다 통일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국어학자가 계셨습니다. 박승빈 선생님이라고요. 1920년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놀랍죠? 일제강점기에. 우린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적인 걸 지향하니까요. 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노력해야 될 건 이제 물론 언어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언어 감수성을 갖는 걸까? 오늘 요 얘기만 실천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 네. 왜 불편하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꼰대가 되진 않을까? 네, 누군가가 우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남이 나에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가? 누군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 의사하고는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쾌해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 또 질문하는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언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너무 소중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가서 언어 감수성을 어떻게 높일까?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데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질문들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